차려 경례. 아우 나는 한복을 입으면 내가 어색해가지고. 아니 우리 바람거더님 덕에 그냥 내년에 일이 덜 잘 되겠네. 꽃다발 나주라 이것 좀 벌. 너 조용히 시켜. 여기 뭔 작업을 하네 시켜. 옆에 처방나두고 일로. 아우 내가 좀 어디 나가 더 시끄러 이씨. 자 우리 아까 우리 저 콩카치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추워서 멀리 계셔서 또는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다들 촬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에 우리 홍단이 TV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우리 종혜님 와 계시고요. 종혜님이 또 신랑을 꼬셔갖고 두 분이 또 아침 일찍 떠나셨는데 다행히 길이 안 밀렸대요. 그리고 또 우리 한중근님 와 실제로 보니까 겁나 잘생겼어. 키 크고 근데 옆에 꼴보기 싫게 언니를 또 데리고 왔네. 언니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야. 또 집에 가서 바가지 긁으면 안 돼. 응. 자 그리고 아니 진짜 우리 그 포사에서는 오라버니 내가 그랬잖아 아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셨는데 내일 모레 환갑이시는데 내 또래로 봤어 진짜. 저는 아부를 할 줄 몰라. 성격이 진짜 그 다 잘하는데 그걸 못해. 아부 떠는 거 잘 몰라고 못하고 애교 떠는 거 잘 못하. 그거 이제 조만간에 내가 캔디 매니저님네 가갖고 한 3개월 사사 받으려고 사장님 앙 이거 그거 뭐지 앙 사장님 앙 우리 방에서 난 그러면 나 폐 죽일라 그럴 거야. 우리 바람 꺼더니도 아침 일찍 오시고 아이고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나 오늘 3시간 할 거예요. 캔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 그렇게 못이요. 왜냐면 나 너무 많이 하면은 살 빠져갖고 한다. 그리고 이 한복 입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가슴이 안 움직여.
아니. 아, 이거 오늘 못 하고 있는데? 딴 걸로 해야지. 자, 통나무집 하나 하고, 우리 저, 아다리. 세 다리 아다리. 춥긴 추운가 봐요. 마이를 다 입고 오시고. 여름에는 그 뭐지, 여자보다 더 섹시하게 입고 확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같아요. 삐쩍 마른 것들은. 아니, 남자가 여자가 더 입으면 쓰겄어, 안 쓰겄어? 벗지 마.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아마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세 다리 아다리라고 어디 공연장 가면 우리 또 콩깍지님 공연장에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 춤도 이쁘게 추시고. 자, 통나무집 하나 가고. 뭘 또 이걸 깔았냐. 자, 차렷 경기. 고추는 침이 없어. 안 되는 리듬이 없어. 통나무치 바라대는 첫사랑 걸려 앉은 문월클이 생각하나 도대체 할 수가 그리움. 지금 나오시는 분이 우리 한승부님.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키도 크고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하자. 응? 그냥 방송에 들어오셔도 거의 이제 컴퓨터로 기팅 눈팅 하시는가 봐. 어쩌다가 댓글 한 번씩 쓰지 거의 참관을 안 하시잖아. 우리 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아니면, 응? 중고라버니 언니. 응. 언니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응? 가는 세월에도 가는 세월? 누가 좋아해? 내가. 오빠가 좋아해? 언니는?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살림만이야?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아?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뭐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뭐라고? 아니, 언니 이분에 대해서 왜 상태가 저 모양인가 모르겠어. 아니, 딱 보기에도 우리 언니는 살림만하게 생겼어. 그러면 오라버니가 혹시 언니 좋아하는 거 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렇더라. 자기 와이프가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 종혜님 어디 갔어? 종혜님 뭐 좋아하는 노래 뭐 있냐? 좋아하는 노래. 2년이요. 뭐? 2년. 2년. 이선희의 2년?
하, 그 실방에서 저 실방에서 해줄게. 저기 가는 세월 하나 해주세요. 가는 세월. 우리 또 한 아니 그거는 조금 힘든 노래야. 그래서 인연은 야, 어떨 때 누가 인연 시키잖아. 안 못 본 척 할 때도 있어. 왜 그런 날이 있거든. 이제 밖에서 공연하고 집에 가면 월요일 날은 끝날 쯤 되면 목이 풀려요. 저희가 보통 저 홍단이 TV를 해갖고 한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는데 진짜 어떤 날은 한 3, 4곡 가서 목이 풀릴 때도 있고 한 2시간 지나 목이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계신 분들이 그래. 우리 방송이 워낙 음향이 조금 깔끔해요. 좀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잖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홍단이 목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홍단이라고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 자, 가는 세월 여자키로 한번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나요? 바다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고맙습니다. 우리 서미 형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서미 형님도 바쁜 양반이니까 먹물 같은 사랑 하나 해서 주세요. 있을 때 해줘야지. 아주 그냥 이 노래 진짜 기본 아마 저 캔디님도 맨날 하지. 평행산 나미가 먹물 같은 사랑. 그 바람에 미운 사랑이 조금 주춤해졌어. 제가 이번에 1월 18일 날 나미가 평행산 그리고 미운 사랑 작곡자 우리 송강호님 방송에 네. 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가갖고 곡 하나 달라고 안 주면 가서 땡깡 노래야. 막 누워갖고 이등치가 누워서 곡 내놔 막 이러라고 시키더라고.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혹시 곡 버린 거 있으면 이렇게 보고 하나 갖고 오라고. 아니 노래가 다 좋잖아 그분 송강생님 노래. 에. 자 우리 햇별공주님 왜 또 혼자 슈퍼챗 노래하고 있디야. 우리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김인재 언니 어서 오시고 우리 스페라님들 아이고 오늘 또 수고가 많습니다. 나미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미안해. 나 지금 순간 마이차이나 언니가 생각이 났어. 뭐 승질낸다 너희. 저기 씨 평소에 승질낸다고. 너 오늘 좋았잖아 계단에서. 자 오늘 해봐. 내 사랑이 먹을 같아요. 해가 뜨고 밤이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제자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못났던 잘났던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마침 한 사람이면 다 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5번 나미가까지 갑시다. 나미가 이 덧댈 게 돼요. 자, 나미가 하나 해서. 나 무대 또 해먹을 뻔 했잖아. 어이구, 이렇게 많이 줘. 내 사랑, 어제 이렇게 이쁜 것이 왔어. 먼물 같아요. 해가 뜨고, 밤이 끝내도. 자, 하루하루 와서. 사랑은 제자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못났던 잘났던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맞지 못한 사람이면 떠나가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잘났던 못났던 못났던 잘났던 정해진 운명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맞지 못한 사랑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자, 계속해서 나미가! 나 무대에 금방 빡! 소리 났잖아. 아, 밑에 내려가 제일지. 한번 뛰었는데 폭소리 나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부리는 나미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사랑이 식어버린 나미가 우리는 나미가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그리고 노는 것도 체력이 좋아야 돼. 노래는 마이차이나 언니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햇별 언니 이제 그만 싸본 소중한 저 슈퍼챗 놀이를 혼자 하고 있어. 우리 저 한복이 이쁘다고 난 지금 이 불편해 죽겠어 안 입다가. 근데 딴 사람은 못 들었나 봐요. 그 빡 소리를 다른 사람 못 듣고 우리 감독님하고 나하고만 눈이 딱 마주쳤어. 씨. 아니 먼저 고쳤다 하더니 씨라라고 한 번 뛰었는데 빡 소리. 진짜. 자, 우리, 어? 가슴이 안 보여. 가슴이 안 보여요? 떨어졌나 봐. 가슴이? 흘러가는 맨내만 나와. 아니, 아무리 내가 커도 가슴이 흘러서 배로 갔다고? 원래 있던 거고. 형부 일로 와, 내가 보여줄게. 있는지 없는지. 지랄하고 얼굴은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죄다 가리고. 진짜 봐야 돼. 안 보면 확 죽여본다. 해? 일로 와. 아우, 진짜 깐덕깐덕하게 생겨갖고. 자, 우리 저 미운 사랑 하나 더 갈까요? 미운 사랑? 쟤다 마스크를 딱 씌워놔갖고 지랄아. 그냥 뭔 말을 하는지 웃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미운 사랑 어때요? 한번 해요! 해요! 아, 승질을 내게. 그 집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저기 장민씨 그 집합 미운 사랑 하는데 저 그 집합을 138템포로 감아주세요. 그 당연하지. 아니 그 집합을 먼저 해야 돼요. 미운 사랑이 조금. 아 형부 그만 줘. 나 봤어. 그것도 나 줘. 그냥 오라버니 해줄게. 근데 형부 그 오라버니는 3만 이거 가지가 5만원짜리 거 알면서 씨 사람이 가지가냐 또 이걸. 아니 어? 세고 오라버니 이제 미운 저 그 집 앞 미운 사람 오라버니 세 곡을 할게. 예. 아니 근데 참, 웃긴다. 왜 나 할 때는 장구 안 쳐주는 게 그치? 얘들아 이제 그만 미모에 신경 쓰고 얼른 올라오렴. 딱 돼. 3만원, 5만원 벌어놨어. 응. 좀 이따가? 그래, 이따 와줄게. 아이고, 우리 윤서님. 우리 윤서님이 저 현미님 부군이신데. 나 이런 거 한복 입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맨날 여기다 꽂으니까 맨날 집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머리가 없는 숱이 이게 다 빠져가지고. 어? 그거? 후원해주면? 캔디님 흉내내라고? 내가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벌써 웃잖아. 아니야 리버브 넣어야 돼요 원래? 이거 받아 듣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뿌잉 뿌잉. 야, 그것도 머리 좋아해요. 어깨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 눈도 이렇게 하고. 야, 연습 한 번만 하고. 아이, 뿌잉 뿌잉. 아, 뿌잉 뿌잉. 저 가야 되거든. 친구 내가 갖고 사설을 봤대. 오늘 나 지금 내가 하는데 뭐라고? 계란이 왔대.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아, 뿌잉뿌잉 사랑해. 음악 주세요. 아유, 참 목소리가 맑아야 돼. 어? 복치는 사람 5만원 아주 도도하게 올라오네. 어? 어? 2만원 부족해. 그냥 참고책이나 뭘 또 5만원 받으려고 복치 까요 이러잖아. 햇빛이란 바다로 내 작은 모습에 자꾸미로 찾아오는 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봐요. 혼자 멀리 울고 가네 그 집안. 언니부로 새벽으로 그리운 누구나가 찾아만 그 집안. 요거 140으로 해도 좋아. 내가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쉬며 돌아서 빛이가 이제 다시 너를 생각만
한 거예요. 예의 불려 같은 일하고 하나 안 돼서 가. 어머 선생님이가 예의 기기래요 몰라요. 진작에 달아줘. 거기다가 신나올 거 보고 이거 고마워갖고 남자 사 먹어. 아우 여시가 되게 이쁜 게 여시. 언니 언니가 열심히 했어요. 어? 열심히 했어요. 언니 뒤에 다 느낌이 있어. 언니가 등치만 그지 얼마나 예민한 거 알잖아 너. 얘 살이 안 쪘대잖아. 맞죠? 그래 나 유일하게 날씬한 데가 해피는 걸 안 보이는 근육이 안 쪘어. 잘못했어. 응. 우리 저 햇별 언니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오빠가 이렇게 많이 응? 아유, 우리 저, 아시죠? 지금 백으로 들어가신 분이 저 우리 한준고라분이 평택에서 오셔가지고, 요즘에 우리 또 장사하시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딱 9시로 축소가 돼가지고 다들 어려우시잖아. 9시 안으로 대박 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왜냐면 요즘은 나 하나 잘 돼서는 안 되는 세상이거든. 옆집도 같이 잘 되고, 앞집도 뒷집도 잘 돼야지. 나 혼자만 잘 되면 뭔 재미가 있겠어. 아니 근데 언니 지금 저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찍고 계세요? 그 화면에 다 들어가요? 핸드폰에 또 안 들어갈까? 애가 웹마이크야지 우리 장민이 말대로. 자 그리고 우리 저 가면서 다음 노래 없죠? 뭐 예약 뭐 신청곡도 없죠? 오늘은 벨락의 홍단이를 많이 그냥 애껴주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언니도 웃지만 말고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막 시켜. 응? 뭐 내가 돈 달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솔직히 돈 주러 왔잖아. 응. 우리 정 가운데 나랑 저 마스크 쓰고 있는 언니 너 말이야 뭘 뒤를 돌아보냐.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것 같아. 아까 내가 계속 쳐다봤는데 뭘 또 숨어 숨기를. 어차피 카메라 거기는 안 비치니까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해달라 그래. 우리 저 아까 우리 바람꽃 언니 좋아하는 노래 여백 했으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두 개만 해서 해주세요. 아 내가 살이 요즘에 빠지긴 빠졌나봐. 날씬하다. 아니 언니 먼저는 한복 입으면 여기가 답답했거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답답하네. 거기 좀 만지지 좀 마. 어? 이거 봐. 아니 언니 보나마나 뭐 나는 이거 평생을 내가 갖고 다니던 거라. 진짜 거. 가까이야. 가까이 보려고 가네. 제가 나 60%야. 아시겠어요? 오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재산의 60%를 나를 주신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늘 안경 쓰고 이렇게 가리고 오니까 나이가 감이 안 잡혀. 24살. 24살이요? 애가 상태 많이 안 좋네. 네, 24살이. 약을 잘못 먹어. 아, 24살인데? 아, 약을 잘못 먹어. 오빠, 이게 자꾸 돈 없다고 중국산 먹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 코는 겁나 잘생겼는데? 눈도 이뻐요. 눈도 이뻐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남자가 너무 눈이 이쁘면 옆에 주위에 여자가 끌어. 코 이쁘지, 눈 이쁘지. 그리고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그래. 우리는 이 생활만 벌써 30년을 넘게 해갖고 딱 보면 알아. 이놈이 뒤졌는지 살았는지. 이놈이 죽었는데 오늘 살 건지 영원히 죽을 건지 딱 보니까 그거 모르셨구나. 대한민국 품바 여자 중에
내가 불알 감별사 1호잖아요. 이거 소문 났는데 모르셨나 보네? 아저씨 어디가? 지금 자기 우리 아우스 형부는 지금 감별받고 싶어서. 형부 근데 이거 좀 잠바를 좀 올려봐요. 아주 쓸만한데? 나랑 나이가 같잖아. 근데 아주 쓸만하네. 그때 또 많이 순진해졌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식구 같은가 보네. 이제 올리려니까 올려주고. 저뭐 동네 저 개구장이 같이 저 바지도 내려줄까? 어? 바지도 내려줘? 바지를 내려준다고요? 왜?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 언니 그거는 감별사가 그걸 벗은 걸 본다. 벗은 거 보면 안 돼요. 감별사는요 딱 보면 앱니다. 여기는 아직 괜찮아. 아유, 진짜 그 테크닉 보니까도 안 한 지 오래됐지, 너 시키야. 요즘에 누가 그딴 식으로 하냐, 시키야. 저거는 딱 30초짜리예요. 딱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렇지, 슬로우, 슬로우. 아유, 장민이를 아까 봤어야 되는데 계단에서 어떤 여자를 붙잡고 여자가 자세가 딱 나한테 들켰잖아. 그러니까 저 엉성 장민이가 하는 말이 아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것만 연습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거를 배워. 그렇지 그렇지. 아우 지랄하고 하다가 빠지게 생겼네 저게. 애들이 옆에 있어서 빨리빨리 애가 끝나가고. 아 24살이랬는데? 야 오빠요. 어? 본인보다 오빠. 알지 시켜. 내가 아무리 하면 네가 나보다 동생이겠어요? 아니 근데 젊어 보이셔. 저 이제 다 알잖아. 홍강이 나이는 개띠 52. 아우 징그럽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아니 보름이 뭐요? 한 5일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요? 아이고 징그러 죽겠네. 자 여러분 먹으려면 올해 안에 드세요. 왜냐면 내년엔 아무래도 물이 더 안 나오고 생길 것 같아요. 이게 52살일 때 먹을 이게 이런 멘트는 한복을 입고 하면 안 돼요. 몸빼 입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몸빼를 자꾸 입고 다니는 이유가 내가 원래 멘트가 좀 짓궂잖아. 마이크만 잡으면 애가 미치나? 근데 우리 저 감독님 어느 분이세요 감독님? 은빛 조약돌. 응? 은빛 조약돌. 아 우리 은빛 조약돌님 감독님이세요? 그 말을 해야지. 여기다 맹찰을 해갖고 안 보여요 그 씨가. 내가 50줄인 눈 이러라고 우리 신랑 불알도 안 보이는 방국에 지금 내가 그 씨가 보이고 있어요? 그놈의 불알을 맨날 뒤졌다가. 어머 우리 태락한 버스킹 TV님이 뭔 일이시디야? 여기 오셨어요 혹시? 태락한 버스킹님? 아니시죠? 어머 춘성 우리 태락한 버스킹님 어째 공연장에 홍단이 공연장에는 한 번도 안 오십니까? 버스킹님 우리 태락한 버스킹님 한번 베스트몬 하는 발음입니다.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두 개에서 칼리 왔어? 하이 칼리 마이 토너. 자, 가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저기 반장님 요거 좀 주셔주세요. 내가 이게 줍기가 힘들어갖고 줍다가 너 삐딱치면 지친다. 어디 오면 신경 쓰고 있어. 다시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도 이제 알 것 같아. 다시 얼마나 내오 잘생겼다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알 것 같아. 그대 해피 나이 별
나요. 아, 그 문 앞에서 안 추워요? 괜찮요? 아, 난 논리실랑도 이렇게 추워 뒤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새벽을 어머니, 아이고,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 우리 저 테라칸 버스킹 감독님은 추워서 지금 방콕하고 계신다네. 원래 집에서 가만히 얌전히 있을 우리 감독님이 아니신데, 저는 감독님들이 오시면, 왜 내가 어디서 오시면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한테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물어보려고. 아 이거 근데 버스킹 우리 저 테라카님도 아마 어디서 봤을 건데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테라칸 버스킹님 촬영 다니면서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새벽오라버니 이명 뭐 어떻게 좀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맨 오랜만에 슈퍼맨 한번 갑시다. 아우 딱꼬치를 아우 맛있는 이거 나는 까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블랙을 우치게 뭐 그 쓰레기 쓴 거를 아까 캔디님을 내가 이걸 줬더니 참 평소 원래 애교가 있더만. 아우 우리는 보통 단 거 먹으면 아우 달어 이러잖아. 근데 캔디님은 안 해서 아우 달어 이런 거 죽여버리려나 처음 봤어요 내가. 어?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 달다 이랬어? 난 오늘부터 애교를 연습을 하겠어요. 나는 노래 연습은 잘 안 해요. 그냥 진짜 솔직히 타고난 게 몸매 타고났지. 응? 솔직히 내가 뭐 잘하는 건 없잖아. 노래 조금 타고났지. 응? 내가 오늘부터는 이 화장빨이지. 아이고 마이 딸 칼리 이놈의 지지배가 칼리 캐나다에서 슈퍼챗 샀네. 칼리 I love you. 지금 저 캐나다에서 시집을 잘 가지고 우리 사후도 잘생겼어요. 근데 사후가 내가 그렇게 귀엽다는 장모인데 실제로 봐야 돼 걔들도 그지? 자 슈퍼맨 100, 지금 템포 아니 두 개예요. 템포가 몇이에요 지금? 그러면 158 정도로 감아주세요. 예. 추초해. 이거하고 저 긴 건물 아파트도 준비해주세요. 어? 잘못된 만나면 너를 믿어버리는 어느 그만 이거 하라고? 아파트 있어. 저 시대 저 지저대는데 지지치도 않고. 아 골골 백년이라 저거 진짜 오래 살면 어떡하지? 누구 말 맞다나 똥꼬에다가 마데카소를 발라갖고 똥꼬를 베켜갖고 죽이게 할까? 그건 완전 범죄잖아. 근데 이게 이미 늦어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어? 나도 저 들은 얘기요. 똥꼬에다가 마데카소를 바르면 세 살이 돋아나서 남자가 똥꼬를 바르 언니 흥분은 안 돼. 내 해볼게. 그럼 언니 이렇게 하자. 언니 네가 먼저 해봐.
거기서 먼저 뒤지나 안 뒤지나 보고 자 슈퍼맨 아 그리고 그 저 아파트는 내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슈퍼맨 끝나고 자 한번 가봅시다. 슈퍼맨 이거 내려가야 돼. 씨, 이거 춤춰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무대가 막 뻐끓이니까 못 오고 또 뒤로 더 갈 때 에? 뒤로 더 뒤도 마찬가지예요. 뒤도 가는데 뻐끓이면 어떡해. 아 여기서 하라고요? 오이씨 안 돼 더 위험해. 아 여기가 좀 낫다. 요 가운데가 자 가자. 자 코러스 열리시 오랜만에 부르잖아요. 까먹게 돼 있어. 이 습관이 이게 모니터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았어 언니? 괜찮아. 아니 근데 이름에 뱃살이 언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돈이 보여요? 아니 한 번씩 내려보면 돈이 없어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아 이게 겹쳤는가 봐. 어디 갔어 돈이? 아유 언니 이거 뭐야? 아, 주워서 한번 해보라고? 살기는 없지. 야, 그렇게 하면 진짜 뱃살 빠지겠다. 앞으로 돈을 그렇게 놔야겠다. 알았어.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야, 진짜. 이거는 돼, 언니. 살 빠졌네, 살 빠졌어. 어머. 그 고귀한 살. 언니, 살 빠지면 안 돼. 장민이한테 이거 작은. 아까 안 됐었는데. 자, 어? 네 기도빨이 받은 거야. 자, 아파트 158 캠프 두 개 해가지고 한번 주세요. 언니 더 놀아야지. 그리고 나는 한 10분 정도만 하고 우리 저
캔디님도 기다리는 분들 계시니까 얼렁얼렁. 그리고 나선이 혼자 끝나고 때까지 가면 안 돼. 야 저기 문 잠가버려. 못 나가게 아무도. 야 어머나 저. 아니면 저기다가 옆에 오딩집 사모님한테 얘기해갖고 가스통을 한 두 개 갖다 놔. 나가면 터쳐버리게. 그리고 서 계시다가 출출하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오뎅이신데 진짜 맛있더라. 떡볶이도 맛있고 핫도그도 맛있고. 나는 지금 먹으면 안 되고 좀 이따 먹어야 돼. 이게 몸매 관리하는 거라니까. 아까 우리 콩깍지님이 그래도 싫다 그랬잖아요. 나도 개 같은 저 개 같은 이라 그 사람 같은 그 이쁘게 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 내려가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돼? 돼, 돼. 요즘에 고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가 안 쳐져. 돼요? 될까요? 아까 속바지도 못 입었는데. 속바지 못 입었다고 아이들 저항이네 진짜. 돼, 돼. 이거 이 고기보다 참 유연해. 어? 발 붙이고? 저래 부부가 왜 저럴까? 붙여! 된다니까? 에 된다니까? 아 되긴 되죠. 와. 저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살 빠졌네. 언니 서로 주방을 한 대씩 갈긴다. 아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네. 자 김건모의 아파트. 이래서 운동이 가능하구나.
하면 나도 개운해. 자, 아니 근데 우리 요 두 분은 어디서 왔시오? 서울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왔어요? 하긴 오늘 일요일에 길은 안 밀리겠다. 이제 올라가는데 뒤지네, 뒤지네. 내일 가요? 응? 내일 가, 내일. 내가? 오늘 왔어, 오늘. 아, 내일 쉬시는 거예요? 네. 어, 어. 아니 근데 그냥 그 두 분 아직 결혼 안 했지? 네. 응. 애들 노는 거 딱 보니까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 애인 사이, 애인 사이? 그래. 뭔 결혼을 허냐, 그냥 각자 살다가 한 번씩 만나는 게 진짜 오래. 아, 너무하는 건가, 내가? 나는 해놓고, 난 몇 번 했잖아.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결혼 한 네 번 해보니까. 아니, 원래 이쁜 애들이요. 남자 관계가 없어요. 이럴 때 생긴 애가 복잡해. 이상하게 그렇게 나를 찔른다. 응? 어, 괜찮아. 이 정도면 여자가 저 정도면 괜찮아. 그럼. 나는 솔직히 누가 내놔도 또 어떤 놈인데 건들질 않잖아.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가능한데 새벽에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오잖아. 남자가 골목에서 나를 마주치면 흘리쳐갖고 그렇게 뭐 인생에 그렇게 고달퍼 그 사람은 말이 벌써 아이씨 혼자 막 시비를 걸어 길에 야 아나씨 아 인생씨 욕을 해. 여기서 내가 못하겠는데 원래 욕 잘해요. 근데 아이씨 그리고 나를 딱 마주쳐. 나를 딱 봐. 그러면 길을 봐. 형님 아니 언니 그렇게도 정신 안 차려. 그 정도로 깨면 안 돼 지금. 근데 이래 나를 막 하면서 째려봐. 그러니까 자기 딸은 힘을 줘갖고 나를 보는 거야. 그 최대한 똑바로 걸으려 애를 써. 내가 어떻게 할까 봐. 그리고 지하철을 저는 이제 운전을 좀 오래, 그러니까 스무 살 때부터 해갖고 지하철 아직 노선도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놓고 갈 때가 있거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한번 타봤는데 야 그게 물이 갈라진다. 내가 딱 타잖아? 그러면 길이 쫙 갈라져. 어 진짜 진짜 언니 모세의 기적이 도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더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환자같이 생긴 것도 단지 좀 등치가 좀 빵빵하다는 이유로. 아우 씨 어머 어머 돈 주셨다. 어 저거 드려 돈을 못 받을까. 자 너 떠난 후에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고 또 우리 이쁜 우리 또 캔디님 준비됐다. 아유 우리 칼리는 오늘 저 크리스마스라고. 어. 자 우리 또 오드리 헵번 언니도 지금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여행. 우리 헵번 언니도 그렇고 후리즈 언니도 명절이랑 마찬가지죠. 저기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준비됐어요? 세 개. 어 콧물 나온다. 세 개 해갖고 음악 주세요. 요거 쓰면 배터리 갈아야 되겠다. 좋아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난 후회해 너 떠난 후에 오늘처럼 바람 부는
고맙습니다.